아,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동화 할머니예요. 오늘은 뭐야? 돼지 알죠? 돼지. 엄마 돼지고 아기 돼지예요. 이거 엄마 돼지, 아기 돼지에게 동요가 있죠?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해봐요. 토실토실 아기 돼지 젖달라고 꿀꿀꿀 엄마 돼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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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꿀꿀꿀. 엄마 돼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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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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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꿀꿀꿀. 엄마 돼지 비가 와서 안 된다고 꿀꿀꿀. 어때요? 재밌죠? 아기 돼지 너무 귀엽고 엄마 돼지는 정말 듬직한 엄마예요. 야, 그러면 이 동화는 오늘 이걸로 하고, 오늘은 정말 그 희한한 이 거북이가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그런 동화를 가지고 할 거예요. 이거. 하늘을 날고 싶은 거북이. 야, 이 거북이죠. 거북이가 이게 하늘을 날아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거북이의 꿈은 오직 하늘을 날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야, 그러면 할머니가 동화 그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줄게. 잘 들어보세요. 해초들이 팔랑팔랑 춤을 추는 바닷속이에요. 거북 아저씨. 물고기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흔들하며 쫓아왔어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있죠? 야,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세요? 거북이는 다정하게 손을 흔들어요. 바닷가에 올라가서 산책 좀 할까 해서. 야,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동화 할머니가 읽어주는 대로 그림을 한번 잘 지켜봐요. 바닷가를 산책한다고요? 물고기는 깜짝 놀라 동그란 눈이 더 동그래졌어요. 우리는 물 밖으로 나가면 금방 죽는데. 물고기는 거북이 너무 부러웠어요. 거북 아저씨, 물 밖은 어떻게 생겼어요? 거북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높은 산이 있고 커다란 나무도 있고 물고기는 머릿속으로 그려보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아요. 또 예쁜 집과 사람들도 있어. 무엇보다도 뭉게뭉게 구름이 떠 있는 파란 하늘이 있거든. 야,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잘 동화 할머니 읽는 거를 보면서 잘 그림을 살펴보세요. 파란 하늘이라고요? 물고기는 신기할 뿐이에요. 그래?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또 바다보다 훨씬 넓어. 와, 정말 그래요? 물고기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물고기는 곰곰이 생각하다 또 물어봤어요. 거북 아저씨, 아저씨도 그럼 새들처럼 날수 있어요? 물고기 질문에 거북이는 약간 당황했어요. 물론이지. 나는 얼마나 쉬운데 날아가는 거. 근데 거북이는 그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 너에게도 가르쳐 줄게. 거북이는 물고기가 덜컥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거북이는 얼마나 그 자신 없는 얘기, 말하자면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이후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제 가봐야겠다. 나좀 보자. 거북은 서둘러 헤엄쳐 갔어요. 거북 아저씨, 나중에 약속 꼭 지켜서야 해요. 물고기는 거북을 향해 소리쳤어요. 바닷가를 거니는 거북 아저씨는 정말 좋겠다.
물고기는 거북을 부러워했어요. 햇볕이 모래를 반짝반짝 비출 때 거북이는 바닷가로 나왔어요. 역시 물 밖은 너무 아름다워. 거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때 마침 새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야, 그림을 잘 보세요, 친구들. 아, 나도 저 새처럼 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그 다음에 또 그림을 보세요. 여기는 나비도 있죠. 야, 바닷가를 거니던 거북은 꽃한 송이를 발견하고 엉금엉금 다가갔어요. 아, 예쁜 꽃이다. 정말 아름답다. 그때 꽃 위에 나비가 앉아, 나비 한 마리가 푸르르 날아갔어요. 앉아있다가요, 이 나비가, 예쁜 나비가 날아갔어요. 작은 나비도 훌훌 날아다니는데 왜 나는 날 수가 없을까? 정말 나도 날고 싶다. 거북은 부러운듯 나비를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거북님. 뒤를 돌아다보니 독수리가 서 있었어요. 오랜만이에요, 독수리님. 인사를 한 거북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독수리님, 저에게 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친구들, 독수리가 거북이한테 날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는 등이 뚝 두껍고 아주 무겁잖아요. 근데 날개도, 그런데 날아가는 걸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독수리는 정말 새 중에서 크고 엄청, 발톱도 길고 무서운 새죠. 그러나 엄청 그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는 커요. 야,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그림을. 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하하하하, 웃어요. 하늘을 날겠다고요? 거북이는 너무 무서워서 또 하하하고 웃어요. 독수리는 배를 잡고 웃어댔어요. 왜요? 가르쳐 주면 나도 날수 있어요. 제발 가르쳐 줘요, 독수리 아저씨. 거북은 간절히 부탁했어요. 거북님은 몸이 무겁고 날개가 없어서 날 수가 없어요. 거북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난날 수가 없는 건가요? 정말요? 어허, 어허, 어허. 당황한 독수리가 거북을 달랬어요. 하지만 거북님은 바닷속을 헤엄쳐 다닐 수 있잖아요. 거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독수리님, 저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갈 수는 있지요? 그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독수리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한 번만 저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주세요. 제발, 제발. 거북은 간절히 부탁했어요. 안 돼요. 만약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독수리는 날개를 내저었어요. 독수리님, 하늘에서 땅과 바다를 보고 싶은 게제 소원이에요. 거북은 조르고 조르고 또 졸랐어요. 자, 독수리는 한참 생각한 후 다짐하듯이 말했어요. 이번 한 번뿐이에요. 자, 이리 오세요. 독수리는 거북을 꽉 붙잡았어요. 자, 올라갑니다. 으아차차차, 와, 하늘을 난다. 거북은 소리쳤어요. 너무 황홀했어요. 하늘을 날게 된 거북은 얼마 후 덜덜 떨면서 말했어요. 무섭네요. 무서워. 그럼 땅으로 내려갈까요? 독수리는 조심스럽게 묻자 거북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아니에요. 참을 수 있어요. 한참을 날자 독수리는 말했어요. 이제 그만 내려가지요. 더 높이 높이 올라가야 더 높이. 거북은 신이 났어요. 독수리는 거북이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올라가요, 독수리님. 얼른 올라가요. 독수리는 할수 없이 더 높이 올라갔어요. 와, 정말 멋있어요. 대단해요. 거북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거북이 소리쳤어요. 날 놓아주세요. 이제 나도 혼자서 날수 있어요. 뭐라고요?
어복님은 날 수 없어요. 놓아주면 날 수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안 돼요, 안 돼. 거북님. 괜찮아요. 놓아주세요. 거북은 막무가내 됐어요. 참, 어쩔 수 없군요. 자, 놓아드려요. 놓아요. 독수리는 서서히 거북을 놓았어요. 거북을 놓았어요. 아이고, 어떻게 된 거지? 거북은 아래로 떨어졌어요. 우왁 살려줘. 슈. 그때 물고기하고 약속했던 그 물고기가 하늘에서 거북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거북 아저씨 조심해요. 큰 바위가 있어요. 우당팡팡. 거북이 등떡대기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오, 불쌍한 우리 거북 아저씨. 물고기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게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자기도 하늘을 날르고 싶었지만 이 거북 아저씨의 모습을 본 물고기는 하나도 부럽지 않고 눈물만 흘렸어요. 우리 친구들, 이 거북이가 얼마나 등껍데기가 딱딱하고 또 무거운데 독수리가 잡고 있는 걸 하늘에서 놓았을 때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어떻게 됐겠나. 우리 친구들 너무 이 거북이가 불쌍해져. 우리 친구들 자기한테 맞지 않는 꿈을 꾸면서 그거를 할수 없는 걸 하겠다고 할때 엄마가 아빠가 말렸을 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엄마가 말리는 거는 절대 위험한 일이고 되지 않는 거니까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친구들 절대로 그런 무리한 일을 하면 안 되고 엄마 아빠 말씀 꼭잘 들어야 되겠죠? 네, 어때요?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동화 얘기는 이걸 하고 우리 친구들 이 거북이의 행동이 얼마나 헛된 꿈이었나 알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다 마음을 다지고 내가 할수 있는 거 그런 것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동화는 이걸로 얘기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우리 친구들 안녕.